네, 반갑습니다. 8월 23일 언론이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이번 주 토요일 내일입니다. 내일 강연회가 있는데 8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의도 동부증권 본사 여의도역 5번 출구 나오시면 되고 거기에서 이제 강연회가 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032-508-9268번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안 하시고 그냥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뭐 8월 달이 이제 또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다시 9월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9월 다시 한번 기회의 장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가족이 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들 오셔가지고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고,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일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빠른 정보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무늬도 가능하시고요. 이제 동부증권 여의도 강연회가, 보자. 요 그림, 여기에, 여기인데요. 많이들 오셔서 함께 시간 나누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직 시장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시장이 끝난 건 아닌데, 제가 오늘 오후에 또 강연의 준비로 인해서 조금 일찍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에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증시가 현재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니케이도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거기에 환율이 1211원 지금 가리키고 있고, 워낙 약세기조 유지되고 있다, 그죠?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코스닥이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오늘 간밤에도 계속적으로 얘기 나왔던 것이 바로 또 트럼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연설을 지금 현재 주목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거기에 변화된 기조가 과연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예상을 할 때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번더 추가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립 서비스라고 하죠. 이 말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고, 지금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지금 맹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루비콘강을 두 명이 이제 건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동등한 입장에서 표현을 할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 그 제롬 파월 의장을 임명을 했던 것은 트럼프거든요. 그 전에 그 자넷 옐런 의장이었으면, 금리 인하를 지금 한번더 했겠죠. 그리고 점진적인 금리 인상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넷 옐런 전에 이제 벤 버냉키, 자넷 옐런 이렇게 넘어오면서 얘네들이 이제 유대인이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약 12년 동안 상당한 뭐랄까 이제 양적 완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대를 열면서 쭉 올라왔고 제롬 파월로 의장이 바뀌면서 그때부터 이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됐는데 작년에. 우리가 원래는 이벤 버냉키가 8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FOMC 의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연임을 합니다. 그래서 약 8년 정도의 임기로 4년 하고 또 4년 이렇게 하는데, 이때까지 연임을 못했던 사람이 3명인 거 그래요. 그 중에서 한 명이 자넷 옐런이에요. 왜 연임을 못했느냐? 결국 얘가 민주당원이었거든요. 트럼프가 이 민주당원이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이렇게 하고 제롬 파월을 앉혔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그게 화근이 됐죠. 만약에 트럼프가 자넷 옐런이 계속적으로 지금 연준 의장을 하고 있었다면 금리 인하를 했겠죠. 트럼프의 말대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주식 부양자들이에요. 주식을 부양하고자 하는 뭐랄까요? 그런 심리가 상당히 전략적인 부분에서의 선택을 많이 해왔었고 오히려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에 대한, 주식 시장에 대한 증시의 성장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안정을 좀더 추구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제롬 파월이 얘기하는 것은 계속적인 물가와 경제 성장률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꺼내거든요.
예, 하지만 이런 부분과 주식시장이 100% 맞아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롬 파울은 아, 왜 계속 이 금리가 우리가 지금 미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느냐 그런 불만을 지금 품고 있는 거고, 트럼프는 또 트럼프 나름대로 아, 왜 이렇게 경기 부양이라든지 주식 부양을 하지 않느냐, 글로벌 증시를 봐라, 우리나라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좀 중립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트럼프의 선택이 맞죠. 지금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금리라든지 아니면 통화량을 조절을 하면서 증시를 올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도 같이 해줘야지만 변화가 좀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명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어제도 요 얘기에 대한 얘기를 잠시 말씀드렸던 부분도 뭐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만큼 계속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지금은 달러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제 제롬 파월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시장은 어느 정도 그에 따른 방향성을 결정지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월 달 마지막 주가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달로 넘어가면 9월 첫째 주가 뭐 대충 지나가겠죠. 그래 9월 둘째 주가 지난 9월 둘째 주는 우리가 이제 추석이거든요. 추석이고. 그 9월 셋째 주부터는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설 수 있는 랠리가 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높지 않겠나. 그래서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선매수거든요. 조금은 미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 자체를 조금 꿰뚫어 볼수 있는 통찰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2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소미아, 지소미아.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미국, 플러스 중국. 이렇게 제가 한번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제목만 봐도 왠지 조금 울컥하지 않나요? 자, 뭐 일단 뭐 역사를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지소미아 결정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수 있고, 사실 그래요. 우리가 항상 우리나라를 제 일본도 그렇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 중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세계 열강이라는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보호해준다는 명목하에 자기네들의 이익을 차려왔고,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이어졌고,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지 못했던 부분도 많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제 전작권이라고 하죠. 전시작전권에 대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고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말은 우리가 전쟁 상황이 되더라도 미국의 승낙이 있어야지만 전쟁을 할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군대가 있더라도 그 군대를 지금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미국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동적인 형태를 계속 띠게 되는데, 사실 이런 지소미아에 대한 선택 자체가 우리가 나쁘다 아니면 좋다 이런 판단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냉정하게 우리가 이 판단을 중립적인 시각으로 오직 주식 시장에서만 바라본다면,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지금까지의 경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올바른 판단이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지소미아를 연장을 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연장을 했다. 그러면 28일 날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을 규제했던 것을 풀겠죠. 다 풀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죠. 한두 개 정도 풀겠죠. 그리고 한국이 좀더 우리한테
뭔가에 대한 베네핏을 주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를 더 요구를 할 겁니다.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지소미아는 넘어갔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숨통이 풀린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일본에 대한 이런 접근이 더욱더 커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하죠. 왜냐?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너희한테 지금 반도체 규제도 하고 한국 별거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합의하지 않는데도 무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연장까지 해줬잖아요. 우리는 간에 쓸게 뭐 다 빼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규제 한두 개를 받아내겠죠. 푸른 걸로.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조금 더 풀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근데 웃긴 거는 지금까지 이런 선택을 해왔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연장을 안 하고 종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부에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종료가 됐기 때문에 종료라는 것은 여기에서 정부가 또다시 한 번 더 상당히 저는 요번에 머리를 잘 썼다고 봐요. 종료라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일본이 다시 한 번 더 협상의 테이블에 들어오면 다시 여기에 대한 연장권을 얘기할 용의가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은 우리한테 여기 지소미아에 대한 종료가 달린 부분이 아니라 너희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재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 잘못이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대신 너희가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이걸 다시 한 번 더 너희하고 같이 교류를 할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답답한 게 아니고 일본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답답하죠. 왜? 이 수출 규제가 아무것도 안 풀린 거잖아요. 하지만 긴 그림, 좀 더 최소 6개월 이상의 큰 흐름만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은 종료를 하는 결정이 훨씬 더 좋은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도 이미 지금 시장도 이 분위기를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 일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금 지소미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제한적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파급되는 불확실성은 크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이 곤란해진 거지 우리나라가 곤란해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본은 왜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그런 무시를 하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얘네들은 미국을 믿었다는 얘기죠. 아, 미국과 한국이 한미동맹이고 거기에 따라서 군사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한국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거를 쉽게 깰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전에도 김현중 차장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계속 가가지고 얘기를 했던 게 뭐였어요? 미국의 의중을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미국과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미국의 의중이 뭔지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뭔지를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계속 커뮤니케이션 했을 거예요. 트럼프와도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을 나눴을 겁니다. 문 대통령도.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런 상황 자체를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근데 왜 언론에서는 오늘 미국도 당황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그것은 일종의 일본에 대한 배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당황했을까요? 우리가 미국한테 허락을 안 맞고 독자적으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절대로 군사적인 부분에서 전작권 자체가 미국한테 있는 상황에서 그런 군사적인 정보에 대한 교류를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장당컨대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미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언론에 대한 플레이는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또 그리고 지금 왜 이런 부분이 중요하냐. 일본하고 미국이 현재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아 한국 뜻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럼 일본은 뭐라고 해? 어 알면서 왜 안 막아줬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런 사이에 대한 상황 자체를 인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지금 상황에서 제일 기분 좋게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미사일 기지를 구축하겠다라는,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라는 부분 자체가 무산될 처지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 한국이 미국만 따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어? 얘네들이 필요한 순간에는 따르지만 얘네들이 항상 선택을 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 아, 미국의 졸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푸시가 들어오겠죠. 지금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을 잡겠죠. 야 잘했어 잘했어. 아 역시 고마워. 왜냐하면 표적이 중국이었잖아요. 표적이 러시아였잖아요. 근데 그것을 감시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막아준 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상황에서 이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보면 자 화장품이 조금씩 반등 나오거든요. 이제. 화장품이 중국 관련주도 지금 조금씩 반등 나온다. 지금 이때까지 한중 정상회담이 뭐 서울에 열리니 많이 그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연기되어 왔는데 다시 한 번 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 지금 결국 이번에 지소미아에 대한 종료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사실. 연장을 해버렸다면 중국과는 풀 수 없는 게임이 되어버리는 거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독자적으로 또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미국과 관계가 또 어긋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본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는 여전히 대화는 열려있다라는 얘기라고. 일본만 바뀐다면 우리는 거기에 다시 한번 연장을 하겠다는 얘기라고. 결국 일본만 힘들어지는 거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에서 이번의 선택은 저는 최선의 선택은 아니겠지만 차선 정도에 대한 선택은 충분히 했다고 저는 봐요. 거기에 따른 주식시장에서의 일시적인 하락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만큼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던 부분이고 그런 불확실성을 지금 시장에서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좀 더 제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시장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저는 틀림없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인데요. 이것도 조금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결국 어제 저녁에 그 부분 이제 지소미아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불을 뿜는 게 뭐였습니까?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모나미 갑자기 올라왔죠. 모나미 다시. 신성통사 이런 것들 지금 다시 한번 올라왔고 하이트진로홀딩스 그죠?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구간이고요. 뭐 이거 말고도 오늘 뭐 삼이각기 이런 것도 이제 올라오는데 결국에 일본 불매가 생각보다 장기화될 공산이 상당히 커졌다는 거 저는 판단합니다. 일본도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나라 대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속국 정도 우리나라를 거의 뭐 동남아의 한 나라처럼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남아도 대부분 다 과거에 자기네들 식민지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인식으로 우리나라를 이제 받아들이는데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고요.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벌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거죠. 지금 이 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면 결국 20대, 10대, 30대거든요. 사실 아까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저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는 이런 일본에 대해서 상당한 일본은 우월하다. 우리보다 잘 산다. 우리보다 깨끗하다. 우리보다
문화적으로도 뛰어난 사람들이다. 그런 것들을 학교 다니면서도 조금이나마 배웠었습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그런 것 자체를 몰라요. 일본에 대한 그런 일한증이라고 공일증이라고 해야 됩니까? 중국 사람들 우리를 보면 커 보이듯이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일본 사람들 보면 저도 그런데 예전 분들 더욱더 심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주체 자체가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나라로밖에 인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불매운동 관련주는 앞으로도 좀 더 지속될 수 있다. 다만 오늘 일시적인 부분에서 차익 매물을 좀 넣은다고 봐야 되죠. 지금 여전히 모나미가 대장주인데, 자, 모나미가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을 고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딱 오늘 이 자리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자리들이 중요한 게 어때요? 여기서 한번 치고 여기도 한번 치고 여기도 한번 쳤잖아요. 7,100원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올라오더라도 7,100원대 자 보이십니까? 자 7,100원대 분봉으로 보더라도 어때요? 제가 빈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이런 저항에 맞고 지금 이익실현 물량이 나오고 지금 빠지는 거죠. 그러나 여기 고가에 이렇게 터진 것은 이익실현 물량도 섞여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7,100원대 돌파를 해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똑같이 신성통상 이런 것들도 불매운동이 오늘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어때요? 2,320원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항으로 지금 잡혀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분봉으로 보더라도 자, 2,320원이었죠. 어때요? 마지막에 빵 터지면서 거래가 딱 붙었던 자리. 그 요것도 차익 매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성통상도 그렇고 모나미도 그렇고 요런 불매운동 관련주들이 보면 단기 꼭지가 한 번씩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저항이 지금 막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리들을 한 번만에 돌파해서 넘어가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불매운동이 불붙은 건 사실이지만 지금 파동에서 한 번 더 넘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부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불매운동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돈이 되는 것은 이거보다는 밑에 바로 이걸 봐야 됩니다. 바로 장비 국산화를 봐야 돼요. 장비 국산화를.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이미 시세를 한 번씩 다 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한계점이라는 게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밑에 있던 이런 장비 국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이 시작이거든요. 앞서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지금 이 사태 자체가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사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이 여기서 아예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아유씨. 아우 우리 한국을 몰랐어. 아유 잘할걸. 정말 미안해. 절대 그래 얘기 안 합니다. 걔네들을 사람 대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역사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한 번도 일본이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응?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에는 방점을 언제 찍느냐 하면 내년 올림픽에 방점을 찍힐 거란 말이죠. 그럼 그때까지도 계속적인 이런 긴장관계 자체가 유지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보복도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얘네들은 일단 자기네들 계산에 빗나갔어요. 자기네들이 계산할 때 지수미아가 연장되고 그럼 28일날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하나에서 두 개 정도 풀어주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거의. 어제 같은 경우에 트럼프 그 뭡니까? 아베가 NHK하고 인터뷰 자체도 안 했죠.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계산 못했다는 거,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계산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일본도 다시 한 번 더 이 짱구를 굴려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반도체 국산화에 대한 공정 자체가. 하지만 요 공정을 바꿀 때까지 최소 6개월에서 길면 3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이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누가 더 초조해지느냐. 결국엔 일본 기업들 더욱더 초조해집니다.
왜 정부에서 안 푸냐? 빨리 한국 삼성전자 납품 안 하면 우리 이제 나가리 된다. 우리 이제 납품 못 한다. 삼성이 이제 국산 기업들로 자기네들 대한민국 기업 다 채워버리면 우리가 이제 들어갈 틈이 없다.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둔감해지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기술적인 부분을 개발하고 있고 국산을 성공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은 지금 우리 편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의 피해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 바로 지금 주식시장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당장 주식시장에서 빠지는 건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좀 더 가파르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꾸준한 장기적인 부분에서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장비 국산화 장비, 이런 부분 안에서, 국산화 장비 안에서 뭔가에 대한 모멘텀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포트에 이런 것들이 한 개씩 있어줘야 됩니다. 지금이라 한 개는 좀 채워놔야 돼요. IT 안에서 찾으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쉽게 꺾일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이미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은 아베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연락해서 아 정말 I'm sorry부터 시작해서 위안부도 그렇고 징용배상 판결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미안해 하는 건데 아, 그럴까 진작 했겠죠. 그건 상당히 진짜 뭐랄까요 뭐 영화에서만 나올 법한 얘기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화된다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장비 국산화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요 방송을 통해서도 어제도 했던 게 뭐예요? 어제 했던 게 뭐였어요? SNS 텍 맞죠? 이런 기업들도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가면서 이런 것들 넘어가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그림이에요. 디스플레이 장비주, 장비 소재 관련주죠. 이런 것 넘어가는 그림입니다. 지금 시스템 반도체 에페스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은 일본이 비중이 컸던 것들, 그러니까 결국엔 디스플레이 장비, 디스플레이 소재, 반도체 소재, 시스템 반도체 쪽 이런 쪽들이 계속적으로 이슈적인 부분 자체를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많습니다. 우리가 DNF 이런 것도 여기서 많이 했죠. 세번인가 했죠. 근데 여기서 조금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쵸? 이런 것도 한 번씩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트를 조금 더 가지고 가자.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일본 관련에 대한 국산화 소재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시세를 바꿀 수 있는 시점이 왔어요. 탄소섬유 관련주도 그런 예가 한 개가 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탄소 섬유라는 부분에서 가장 먼저 앞서 나가는 곳이 바로 일본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자체에서 얼마 전에 얘기 나왔던 게 뭐였죠? 효성 첨단 소재였죠. 문재인 대통령이 전주 공장을 방문했다. 제가 같이 이 방송을 했었죠. 환경에서.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급등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아, 이건 추세가 죽었다. 대신에 여기서 딱 떨어져 뭐라고 했습니까? 대신 13만원대에서 반등 나온다. 단기적으로 이격만 좁히면 여기에 이격이 붙으면 반등 나온다. 13만원대 공략하면 된다. 대신에 그 반등은 기술적 반등 이후 다시 한번 빠진다. 얼마까지? 한 요 정도까지 한번 빠진다. 12만원 밑으로. 요게 곧장 이렇게 오늘 반등 나왔어요. 오늘 사면 안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뭘 또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일지테크나, 그죠? 일지테크나 또 한가지가 또 뭐라 했어요? DENT나. 그리고 DNT는 시가총액이 조금 작다. 조금 조심하면서 매매해야 된다. 자, 결국에는 이런 두 가지 종목들이 가는 것이 탄소 섬유. 자, 기억합니다. 강화 플라스틱이에요. 자,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어디에 쓰이느냐. 이게, 우리가 이제 금속 아시죠? 금속. 자동차에 딴따는 금속. 그걸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지테크 이런 것들은 뭡니까? 결국에는 환율에 대해서 영향을 받죠. 왜?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등 자체를 붙이면서 좀 더 강한 반등세가 좀 더 붙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난주에. 오늘 이제 급등이 또 나오고 좀 더 추가적인 부분 나오겠죠.
D&T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기술적인 부분 자체를 연구하는 기업이고, 이런 것들도 바닥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여지가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량화에 또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산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재 관련해서 테마가 또 하나 형성되는 건데, 우리가 테마라는 게 항상 어떠냐면, 처음에 작은 테마 한 개가 생겨요. 거기에 곁다리를 한 개 더 붙고, 그게 또 시간 지나면 또 곁다리를 한 개 더 붙습니다. 그죠? 우리가 미세먼지 보세요, 미세먼지. 처음에 미세먼지 관련 마스크가 오르고, 공기청정기가 올랐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올랐습니까? 공기청정기가 오르니까 뭐 보일러도 오르고, 응? 또 뭐 올랐어요? 또 마스크, 나머지 또 마스크 종목분들도 막 오르고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뭐 올랐어요? 뭐 클린룸, 반도체 클린룸까지도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테마라는 게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냥 지금은 우리가 어떤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반도체 소재에 대한 국산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근데 그게 좀 더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IT 부분이 더 해당된다. 탄소 섬유는 또 뭡니까? 또 더 커지는 거죠. 아, 화학 분야에서도 그런 게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업황과 함께 정부의 투자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조금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주 준비해 봤는데, A테크 솔루션.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번뜩번뜩하죠? 얼마 전에 한번 했죠? 우리가 이거, 목요일날, 목요일입니까? 아, 맞네. 목요일이네. 했고, 아,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하고, 목, 금, 여기 이제 올랐는데, 요 기업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했죠? 뭐였어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업체? 자율주행 관련. 자율주행은 어떻게 된다? 요게, 자율주행은, 시스템 반도체 일환이고, 자율주행하는 시스템 반도체 업체가 A테크 솔루션도 있지만, 여기서 좀 더 넘어가면 또 어떤 게 나와요? 그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게 뭐 텔레칩스, 이런 것들과 또 연관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업을 검색할 때 항상 이어서 연관해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세요. 그러니까 텔레칩스도 그런 큰 그림 안에서는 시스템 반도체니까, 또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도 또 주주주죽 또 다 나오죠. 뭐.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함께 보시고요. 자, 네페스, 일지테크. 뭐 일지테크 방금 설명드렸고, 네페스도. 네페스가 제가 볼 때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조금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같이 조금씩 움직이는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네페스가 살아있다는 것은 시스템만 쉽게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시세를 좀 낼 수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게임즈인데 최근에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을 조금 다졌다고 보고 다시 한번 반등을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 토요일, 내일이네요. 내일 강연에 있습니다. 8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의도 동부증권 본사 참가비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문의 가능하시고요. 많이들 오셔서 함께 시간 나누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9월 기회장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종목까지, 그리고 가입하실 분들도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강의 때 오신 분들은 강의 때 뵙고, 나머지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주말 푹 쉬시고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